안녕하세요. 튜토리얼 랩 방문을 환영합니다. 블렌딩 모드 스크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린은 이미지를 합성하여 더 밝게 출력하는 블렌딩 모드입니다. 곱하기가 이미지를 합성하여 더 어둡게 출력하는 블렌딩 모드라면 스크린은 그 반대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크린이 어떤 연산을 거쳐서 이미지를 출력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죠. 위쪽에는 블렌드 레이어 A 레이어가 있고, 아래쪽에는 베이스 레이어 B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의 RGB 값은 1에서 255 사이 값인데요. 이것을 255로 나누어서 0에서 1 사이 값으로 변환합니다. 이것이 0에서 1 사이 값으로 변환된 RGB 값입니다. 이것을 수식에 대입하면 스크린 모드 출력 값이 나옵니다. 1 빼기 A는 A 레이어를 반전한 것과 같습니다. 1 빼기 B도 B 레이어를 반전한 것과 같습니다. 이 두 개의 값을 곱하는 것은 멀티플라이를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 값을 다시 1에서 빼주는데요. 이것도 이미지를 다시 반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연산을 거쳐서 RGB 값이 나왔습니다. 이 값에 255를 곱해서 다시 1에서 255 사이 값으로 변환하면 스크린 모드가 적용된 RGB 값이 출력됩니다. 겹치는 영역이 스크린이 적용된 부분입니다. A 레이어가 검정색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A 레이어가 검정색인데요. 검정색의 RGB 값은 모두 0입니다. 255로 나누어서 0에서 1 값으로 변환해도 0이 됩니다. 1 빼기 0은 1이므로 1 곱하기 1 빼기 B는 항상 1 빼기 B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1에서 1 빼기 B이므로 출력 값은 B의 원래 값이 됩니다. 위의 B 값과 같은 값입니다. 이것을 255로 다시 곱해주면 B 값과 동일한 RGB 값이 나오게 됩니다. 검정색은 투명한 것처럼 처리되고 B 레이어가 그대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레이어가 흰색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볼게요. A 레이어가 흰색인데요. 이때는 RGB 값이 모두 255로 동일합니다. 0에서 1 값으로 변환하면 모두 1이 됩니다. 1 빼기 1은 0이므로 0 곱하기 1 빼기 b는 항상 0이 됩니다. 다시 1 빼기 0을 하면 항상 1이 나오게 됩니다. 1에서 255 값으로 변환하면 RGB는 모두 255, 즉 흰색이 됩니다. 사진을 통해서 블렌딩 모드를 확인해 볼게요. 배경이 검정색인 꽃 이미지입니다. 이 레이어에 스크린을 적용해 보죠. 블렌딩 모드 단축키는 Shift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꽃 레이어와 아래 레이어가 스크린 수식으로 연산되어서 더 밝은 색상을 출력합니다. 검은 배경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투명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베이스 레이어가 검은색일 때는 꽃 이미지가 그대로 드러나네요. 오른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앞서 배웠듯이 흰색 레이어일 때는 흰색만 나타나고 꽃은 사라지네요. 아래 사진과의 블렌딩도 한번 살펴볼게요. 마치 두 대의 스크린 영사기로 각각 빛을 쏘아서 합성한 듯한 느낌이 드네요. 연기 이미지를 담배 파이프 이미지에 합성해보죠. 스크린을 선택합니다. 검은색 배경은 투명하게 처리되고 흰색 연기는 그대로 나타나네요. 스모크 이미지의 검은색 배경이 깔끔하게 투명해지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어 보죠. 섀도우 슬라이더를 조절하여 스모크 이미지의 검정 배경이 더욱 진한 검정색이 되도록 만듭니다. 배경이 깔끔해졌습니다. 연기가 더욱 선명해 보이도록 하이라이트 슬라이더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감마 슬라이더를 조절하여 연기의 양을 조절합니다. 이 정도가 괜찮아 보이네요. 와우. 스크린을 이용한 실습을 해볼게요. 아기를 선택 영역으로 만듭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선택 및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패더를 5 정도 주겠습니다. 출력은 레이어 마스크로 선택합니다. 이미지 크기를 구름에 맞게 줄입니다. 아기 이미지를 흑백 이미지로 바꿉니다. 아기 이미지를 반전하겠습니다. 조정 레이어와 아기 이미지를 선택하고 보급 개체로 변환합니다.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2.5 정도 주겠습니다.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으로 설정합니다. 마스크를 이용하여 아기가 구름에 자연스럽게 합성되도록 보정합니다. 와우!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